방송 켤게요. 비하인드요. 톡투데이 비하인드.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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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가 워터파크 갔죠. 그쵸, 워터파크 갔는데 네. 후닝카이랑 같이 가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. 역시 역시 안 했으면 안 된다니까 이 형님. 네. 네. 맛있겠다. 떡볶이. 어? 아. 근데 우리 슈링카이는 네. 평소에 뭐 물놀이나 찜질방 좋아해? 말하고 먹고 하긴 먹고. 여러분 아시죠? 찜질방 가면은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식혜 딱 해갖고. 식혜 좋아하는군요. 솔직히 안 좋아해요. 그냥 식혜나 이 뭐지? 누룽지를 별로 안 좋아해. 누룽지? 네, 식혜 누룽지. 왜? 그 식감? 진짜? 누룽지 짱 맛있는데? 이제부터 좋아해, 알겠지?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찜질방에서는 계란, 음료수, 그리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시켜서 먹고. 연준이 형은 뭐 먹어요? 찜질방에서? 아까 얘기했는데. 아니, 저 정확하게 잠깐 이거 형은 마? 다시 얘기해줄게. 네. 잘 들어. 형은 미역국에다가 그 밥 말아 먹고 식혜도 같이 먹는 거 좋아해. 싫어, 안 줄 거야, 안 줄 거야. 오지 마, 오지 마. 싫어, 싫어, 싫어. 안 줄 거야, 안 줄 거야. 오지 마. 아, 진짜. 한 입만. 아, 진짜. 알았어, 여기 따라와. 그러니까 주는 거야. 맞추네. 네, 범기 형 맞습니다. 이게. 야, 우리 휴닝이는 주먹밥 하나 줄까? 아, 미쳤어. 여기 우리 범기 형. 아, 아. 끝이지. 저도 다음 브이앱 때 떡볶이 먹고 싶다. 그냥 군말이 먹어. 응. 연준이 형 군말이 맛있어요. 맛있잖아. 응. 그랬잖아. 휴니 떡볶이 안 좋아해? 아니에요. 아, 좀 먹어. 왜 나만 아, 먹어. 아, 뭔가 집중하느라 이게. 나만 뭐 많이 먹어서 좀 그렇잖아. 제 멤버들 분식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? 아니 나왔어요. 왜 휴닝이 작은 연준이야? 사실 우리 둘이 붙인 게 아니라 멤버들이 네. 저희가 무슨 심리 뭔가 그 검사를 했는데 MBTI 네 M 아 네 저랑 연준이 형이 똑같은 스파크 형이 나온 거예요. 그 회사에서도 저랑 연준이 형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아가지고 멤버들이 정확하게 이제 저는 작은 연준 하고 이제 연준이 형은 큰 카이라고 이렇게 계속 불렸는데 지금 거꾸로 아니에요. 지금 제가 더 크지 않을까요? 그래도 전 작은 연준이 좋아요. 역시 큰 카이 나랑 성격이 똑같아. 좋아요 저는. 제가 좋아요. 큰 카이 귀엽잖아요. 연준이가 더 귀엽고요. 네네? 아 그렇죠. 형 혹시 뭐였어요? 뭐? 저랑 연준이 형 스파크 형인데 나 빛난 볼트 형 웃어줘. 맨날 혼자 개그할 때는 내가 웃어줬는데 왜 내가 하니까 안 웃어주냐고. 아 저희 수영복 어땠나요? 저랑 연준이 형이 블랙이었나? 저는 화이트였거든요. 맞아요. 모자 이렇게 쓰고. 연준이 수영복 핏 좀 멋있었나요? 어땠나요? 잠시만. 감사합니다. 아 떡볶이 떡이 좋아요. 아 완전 멋있었지. 아. 완전 멋있었지. 아 나를 얘기하는 건가? 래시가드였나? 래시가드. 그런 수영복은 저도 처음 입어가지고. 래시가드. 미안. 빨리 이거. 빨리 이거. 그냥 정말 궁금해. 천국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나요? 진짜 아팠어요. 진짜 나 아직도 아파. 아 서운해. 천국에도 약간 단계가 있거든. 여기가 있어. 남의 형은 여기였거든. 그냥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다친 거야. 아 그렇군요. 보통은 이쯤에서 떨어져갖고 덜 다치는데 형은 여기서 떨어졌잖아. 우리 연준이 형이 상상력이 참 풍부한 것 같아요. 조만간 다시 갈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. 우리 연준이 형 상상력 너무 풍부해. 제가 갑자기 가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끝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? 하여튼 그렇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네.